Have you ever been surprised? 당신들은 어떻게 놀란 적 있느냐? To hear, 들어서. 뭘 들어서? 당신 목소리 녹음한 거 들어서 놀란 적 있나요? 우리 듣죠. 사람의 귀가 그렇죠?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eardrum이 되죠. eardrum이 뭐야? eardrum. 고막. 고막이 eardrum인데 eardrum 이 주변을 이 안을 이건 뭐라고? 내이 중간을 중이 여기가 외이 그렇죠? 그 외이 도염이 여기 귀 잘못 흡입되고 생긴 염증 귀흡이다가 예, 뇌이 예, 그다음 중이염 감기 걸리면 이 중이염 여기서 알지 눈하고 코하고 연결되는 거 있거든 전부 다 이렇게 예, 중이염 이게 내이가 이제 이어들어요 소리가 사람이 들을 때는 이 골이 지금 스컬 스컬이 뭐야? 두 개 골에서 골 전도가 돼. 자기가 이 발성을 내잖아. 이게 목소리를. 이게 보컬 코드 갈 때 바깥에 나가서 들으는 소리보다 이 골 전도가 돼 가지고 내에서 먼저 들리기 때문에 우리 목소리는 더 울려서 궁 울려서 들려. 왜 골 전도가 먼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한 소리가 바깥에 튀어서 들어오잖아. 그 소리보다 어느 소리가 더 많이 들려? 내 머릿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더 많아. 이게 보컬 코드가 뭐야? 성대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가 내 소리는 다른 사람 먼저 듣잖아. 어디까지 쭉 전달돼? 외이와 내이와 내이까지 전달되죠. 우리는 중이도 안 가. 여기서 그냥 여기서 끝나버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듣는 녹음에서 듣는 나의 목소리와 내가 듣는 목소리가 주파수 자체도 다르지만 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상식이에요. 자, 상식대로 이야기가 전개되는지 봅시다. You might have thought, 이거 have, might have people 뭡니까? 과거, 사실, 약한 추측이라고 해요. 중국말로 과사 약추 했을지도 모른다. Is that really what my voice sound like? 무슨 말이야? 저게 진짜 내 목소리가 들리는 게 저런 걸까? 자, what 하면 What과 like 붙으면 뭐가 돼요? How가 돼요? 그렇죠? 저런 식으로 내 목소리 들릴까? 아, 정말 뭐야, 손발 오그라들고 짜증나죠. Maybe your accent, 아마도 여러분의 그런 강세, 액센트가 more pronounced, 어떻게 더 발음이 돼, 어디, 레코딩에서. 뭐보다? 당신이 실제 깨닫는 것보다, 당신이 인식하는 것보다 당신의 억양이 더 강조돼서 들린다. 오히려 또 명료하게 들 때도 있어. 내가 오늘 아침에도 녹음을 한 20분 했거든. 그 영어회화하는 어른들, 성인반들 때문에. 들어보면 짜증나요. 내 목소리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소리는 또 어떻게 더 높아요. 어디 여러분의 자체 귀에서 들리는 것보다. 더 높고 더 발음이 세게 돼 있어. 녹음한 게. 이것은 물론 This is 물론 꽤 어떻게 보죠? 꽤 흔한 경험입니다. 예, 여러분만 겪는 통증이나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The explanation. 그러면 왜 그런지 그 설명은 actually 사실 fairly 꽤 이 사람은 quite 꽤고 fairly 그 꽤꽤를 좋아하네. 꽤 단순합니다. 자, 어떻게 단순해 볼까요? There are two pathways. Pathway. 통로죠. 그렇죠? 경로나 통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가 관계 대명사와 전치사다. 뭐 이런 것들은 잘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pathway. 그렇죠? 그럼 이걸 뭐로 바꿔? 굳이 바꾸면 장소적 개념을 갖고 있다 보니까 where 하 되겠죠. Where through야. Through the pathways, 그렇죠? Through the two pathways, 이해됩니까? 그 통로가 우리가 생각해도 약간 이런 얇은 통로지 않겠어? 귀니까 그 두 가지 통로가 있는데 그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인식한다? 뭘 인식해요? 우리만의 목소리를 우리가 말을 할 때 한 가지가 뭐야? One 있고 또 하나 뭐야? The other 나오나요? 아 이게 있네. Second. 한 가지 경로가 뭐야? 또 넣어줘. Through which 똑같아요. 하나의 route가 경로잖아요. 근데 그 경로를 통해 우리가
Most external sound. 대부분의 외부 소리를 듣는 거야. Like waves that travel from the ear through the outer and middle and inner ear. 뭐야? 아까 말했던 외이, 중이, 내이를 통해, 그렇죠? 공기 중으로 전달되는 공기에서 공기로부터 이동되는 음파, 파동과 같은 외부 소리를 듣는 방식이 하나겠지. 네가 지금 내 모습을 듣잖아.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아, 공기를 통해서 트래블 드르르 해가지고 어디 가는 거야? 내이, 외의, 중이, 내이로 가는 거죠. 그러나 because our vocal cord, 우리의 뭐야? vocal cord가 성대야. 우리 성대가 뭐하냐? vibrate. 보통 우리가 유성음이라고 voice 사운드인데 목소리 손을 대봐. 목에다 손을 대봐. 해봐. 가. 가. 크. 해봐. 이게 폐차름, 파차름이죠. 크. 터지는 이거는 없죠. 이게 무성음이니까. 이게 크. 무성음. 그 유성음. 그래서 키매가 아닌 거야. 키하면 돼. 키매입니까? 기매입니까? 기매잖아요. 그럼 만일에 우리가 외래를 바꾸더라도 그 원천어의 소리를 표준화해서 말해야 되잖아. 그래서 선생님 절대 키매 쓰지 않아. 어학자님 기매. 왜냐면 그거는 유성음이거든. 기매는 유성음이고 영어도 기매가 G가 유성음이고 크는 무성음이에요. 맞죠? 그렇죠. 바꿔야죠.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의 성대는 진동을 합니다. 바로 그때가 바로 이런 내적 내부 길이 있는 거죠. 아까는 external이고 이거는 internal이죠. 진동은 conduct 어떻게? conduct 뭡니까? 우리가 전도된다 알아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가 아닙니다. conduct는 예. 전도하다. 전도 뭐야? 열이나 에너지를 뭐야? 옮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세미컨덕터가 우리나라 생산 주 생산품이죠. 세미 반 컨덕터 도체 반도체입니다. Through our bones 우리의 뭐를 통해? 우리의 뼈와 뼈를 통해 그 전도되고 진동은 그리고 stimulate만 자극합니다. 뭘 자극? 우리의 내이만을 자극. 뭐를 건너뛰어? 중이와 외이는 건너뛰는 거야. 그렇죠? 직접적으로. 그 lower frequency 바로 낮은 주파수 이거. 이게 낮은 주파수. 이게 높은 주파수죠. 청소년들은 들을 수 있는 고주파를 어른은 못 듣죠. 나이가 되면 고주파를 못 들어. 이런 거 못 들어. 그래서 이런 낮은 주파수 소리가 emphasize, 동그라미. 강조된다. stressed, 강조된다. 뭐를 따라? 이 경로, 이 경로 어떤 경로야? 내부 경로. 알겠지? 그러니까 안에서 울리는 소리 있죠? 진동 소리. 이게 바로 강조돼서 전달되고. 우리가 녹음할 때는 high pitch tone이 녹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that makes your voice sound deeper and richer. 그래서 그것이 뭐야? 낮은 주파수가 우리 이 내부 경로를 통해서 강조되다 보니까 그 낮은 주파수 강조되다 보니까 여러분 목소리가 더 굵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나 너 스스로에게 뭐보다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들리기보다는 내 목소리가 조금 굵게 낮게 들리는 이유는 바로 내부에서 외이와 중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내이로 다이렉트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